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내용은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그냥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롯과 함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재산도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싸움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축을 먹이는데 풀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롯 너와 나는 혈육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툴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 깨끗하게 우리가 좀 나누자 헤어지자. 그런데 자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에덴 동편에 있는 이 소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동상 같고 그냥 기름지고 옥토와 같으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롯이 이제 가족과 함께 소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잘 결정했다. 자, 너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지금부터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보라. 너가 걷는 이거 다 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했을 때 조카 정도라면은 그 삼촌의 선한 뜻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기도 선한 뜻으로 아이고 삼촌이 좀 먼저 하시죠 이렇게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히니까 이 혈육이 없어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야. 이 경제가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경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게 참 뭐 우선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12장에 넘어가면요, 그 앞장에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았어, 한 집에 살았어요. 같이 단을 쌓았어요. 같이 살고 같이 단을 쌓는데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게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기름진 땅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제의를 했을까요? 싸우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마음이 넓어서? 양보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세계를 본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사탕을 이렇게 줘요. 요게 사탕 한 개 두고, 요게 사탕 두 개 두요. 자, 너 가져? 그럼 아이가 그 하나짜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짜리 보고 그 덥석 잡아. 그럼 할아버지가 이 섭섭하네, 이놈? 그러지 않아요. 웃지. 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더 많은 것을 아브라함은 더 많은 것을 본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지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수천 킬로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뭐요? 다 포기한 것이죠. 소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그까짓 그 소알 하나 포기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야. 받을 땅이 있는 거지요. 그냥 내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받을 땅을 본 거예요. 또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소알을 보고 간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소알의 윤택함에 대해서 현혹받지를 않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실 터,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롯이 본 소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터, 더 큰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 내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롯은 눈앞에 풍요로운 들판만 보았습니다.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지으실 땅.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니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소알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너 땅,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네. 돈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 없으면 will perish, 망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황금을 갖다 줘도 의미가 없다니까.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늘 불평이 많아져요. 불만이 많아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싸운 걸어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싸운 거로 바쁜 사람은 싸울 시간이 없어. 그냥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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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고 관심을 안 둡니다. 자꾸 잡아 당기면서 이봐 이봐 이리 봐 왜 어딜 봐. 그리고 막 시비 걸잖아요. 예? 그런데 바쁜 사람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예?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정 러시아 때 여러분 황금 시대를 이룰 그때에 여러분 러시아 종교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긴급한 회의를 했어요. 무슨 회의냐? 성직자의 가운에 후드를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황금색으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열흘 동안 싸웠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예? 포도주에 성찬식에 파리가 빠졌어. 이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다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따져. 꿈이 없으면 싸워. 꿈이 없으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꿈 없이 해를 맞이하면 안 되고, 꿈 없이 내 인생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라보라. 그런데 그럼 뭘 바라보느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땅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예. 예수님 살았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 산자 하늘 날아가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믿을 수 없어. 세상은 이거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사회의 눈높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소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참 정신 나갔네, 꿈 깨라 꿈 깨라. 꿈 깨지 마세요. 예, 그 꿈 속에 살아가십시다. 왜? 네 꿈과 내 꿈은 달라. 아멘? 예.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한데.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동서남북 바라보고, 예,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비전만 생각하지 말고 비전을 가졌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이것을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비전을 실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비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비전을 종과 행으로 향하여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되는,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폴로의, 여러분, 그, 저, 달에 아폴로를 쏘아 올린 폼 브라운 박사가 어떤 분입니까?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 자동차 마우라에다 화약을 집어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뻔 했어요. 왜? 이 폼 브라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달에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 뒤에다 화약을 달으면은 펑 터질 때 아버지 차가 얼마만큼 달로 가는가? 얘가 이런 생각을 해. 도대체 그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 인공위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생각 같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실에서 계산하지 말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기독교는 여러분 전부 다 이 꿈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 고사에 보면은, 예,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예, 요게 무슨 말이냐? 병아리가 안에서 치는 거, 그죠? 예. 제가 이제 이 수구를 보니까 이 줄을 갖다가 하나는 졸로도 해석하고 줄로도 해석해. 예. 그러니까 줄탁동시도 맞고 졸탁동시도 맞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 자, 닭이 알을 가슴에 품고 부활을 기다릴 때에 이 닭은 하루 이틀을 몰라요. 예, 21일 지나간다 이걸 모릅니다.
그러면 어미가 이 알을 품었을 때에 품고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은 이게 속에서 21일쯤 되면 이게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속에 계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작은 부리를 갖고 미세하게 그 껍질을 타다다다 쳐요. 자기 껍질에 있는 부분을 탁탁탁 친다고. 요것이 줄이에요, 줄. 여기 줄이에요. 예. 그러면 어미가 이렇게 품고 있다가 딱 들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알 가운데 또르륵, 똑똑똑똑똑, 또르륵, 요렇게 소리 나는 그쪽 부분을 봐서 어미가 부리를 탁 찍어요. 그러면 거기 부리, 그 몸지가 껍질이 깨어지면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지요. 네. 요렇게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걸 가르쳐서 줄, 탁, 동시라 그래. 우리가 여러분, 종과 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행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됐을 때 탁 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동서남북 바라보자 그러면은, 예? 그럼 우리가 동서남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통 예, 교회 첫 주일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예? 총력 부흥 배가의 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는 것이죠. 이쪽으로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왜 결혼해?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한몸 되겠다고 하는데 결혼해놓고 부인은 동남아 여행 가고 남자는 출장 가고 애는 집 PC방 가고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지. 그게 되겠느냐고. 시집 왔으면은 동남아 가면 안 돼.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가까운 데 있어서 등록하는 거 왜 등록했어? 담임 목사의 신앙과 철학이 맞아서 내가 여기서 한 공동체를 이루겠다 해서 등록하는 거거든요. 등록이라는 게 예? 등록해놓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 장로님대로 나는 내대로 그 교회는 여러분 콩가루 교회예요. 그런 교회치고 부흥되는 교회 있는가 보시고 그렇게 깨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 좀 안 맞아도 아멘 해주고 말이야. 그럼 목사도 왠지 기분이 덜렁덜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지. 네? 한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요. 네? 네? 머리 따로 가고 몸 따로 가면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2017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가 나는 나고 내 알아서 신앙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2018년은 여러분 그거 잘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한 뜻, 한 생각, 한 방향.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남서울교회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달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각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희망을 얻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서 성공하고 이런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좋다. 꿈이 비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실천하는데 뭘 갖고 실천합니까? 꿈의 재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뭘 갖고 실천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에다가 아름다운 성을 짓고 전부 다 길이 황금길이고 집마다 다 보석으로 집 지어줬다. 예. 세상은 믿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야지. 예? 예. 내가 갈 곳은 황금길을 걸으며 예? 황금 보석으로 집 지어진 그 집에 내가 길이 살리라 이걸 믿고 여러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꿈 같은 얘기라도 여러분 믿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예? 홍해 바다가 저절로 쫙 갈라졌다. 여리고 성 17밖에 도니까 저절로 무너졌다. 이거 다 바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았더니 갈라지고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멘. 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이 막혔어? 여러분의 인생에 앞길에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를 보고 방향을 가르치세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배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니까요. 예,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바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바라고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에 한쪽만 아멘하지 말고 이쪽도 아멘하고 이쪽도 아멘하고 윗동네도 아멘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에? 그냥 막 흥이 나서 그냥 막 설교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그냥. 에? 그러나 그냥 내가 설교하는데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하고 싶은 설교도 안 나와. 겁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18년도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뭐 전쟁이 나고, 뭐 전쟁의 소문이 나고, 뭐 경제가 어렵고, 뭐 하늘에 지진이 나고, 나라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쟁 나는데 그럼 당신은 안 죽나? 안 죽어.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고, 기독교 역사고,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줘봐요.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동시에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뭡니까? 동행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거행하잖아요. 이 성찬식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예.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몸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올 때에 척추 교통사고로 척추를 쓰지 못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왔는데 그래 이걸 마신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니까 여러분 기적지에 나왔지요? 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 세례받았으니까 자기도 마실 거 아니에요. 마셨는데 이게 이렇게 마셨는데 이게 뒤로 흘러들여 척추 쪽으로 이상하다 왜 이 느낌이 일어나? 자기 느낌이 참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마치고 일어났는데 지팡이 없이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지팡이 턱 버리고 안 걸어보니까 걸어지더래. 보니까 오늘도 나오셨네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하면 새로워지는 것이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여러분 두껍고 그 낡은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 확 제껴버리시고 나는 지금까지 현실에 눈 붙이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의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예?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다 가르쳐 주시지. 다 가르쳐 주시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 사람 만나라. 예? 저 사람은 안 돼. 예? 너 이 일을 해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잖아. 아멘. 여러분 여기 땅이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돈 있어서 산 거예요? 지을 땅을 산 거예요? 지을 수 없는 땅을 샀어. 예? 물론 여러분 이 땅을 산 것은 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 원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넘겼잖아요. 저한테 최 목사 내가 최 목사한테 이걸 넘긴다. 그래 가지고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그걸 팔아 가지고 이 교회를 땅을 산 거예요. 예. 그것도 바랄 수 없는 거 바라진 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로 목사님 만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최유한 목사 만나서 주라 그래서 그 순종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예, 갔더니 젓가구리 흐르는 것처럼 예? 그래 주는 거 왜 내가 안 받아? 받았지. 예?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기치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믿으면 그런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까?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바라는 대로 어느 날 되어져 있다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바라볼 때에 종강으로 행할 때에는 그때 여러분 이 가나안이 아브라함 완전히 수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왔잖아. 지금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성, 여러분의 머릿속에 합리성, 여러분의 머릿속에 과학적인 지식 내려놓으세요. 교회 올 때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이성은 하나님과 이런 반대 길을 갈 수가 많아. 인간의 이성이라니까 예. 안 맞아요. 예. 성경은 여러분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풀어보세요. 3000년 지나도 이거 못 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받으세요. 바로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머리로서 아 그거 될까? 그 진짜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따라합시다. 영은 영으로 안다.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푼다. 아멘.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고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대입시켜서 풀어보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요단강 건널 때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는 반드시 토목공사 해야 돼. 다리 놓고 건너가야지. 그러나 믿음은 뭐요? 막 들어가는 거지. 벗겨 메고 막 들어가니까 열렸잖아요. 여러분 세계 토목공사 학자들한테 물어봐봐. 한 명도 안 믿어. 그러나 나한테 물어봐. 나는 믿어.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강도 건너갈 수가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어떻게 던져줘? 산을 들어. 여러분 세계 여러분 물리학자 다 물어봐.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는가? 그런데 나한테 물어봐. 믿음으로 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살아야지 이 교회 와서. 예? 그러면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은 여러분 병원 가야지. 예? 병원 안 가도 돼. 예?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꾸 앞쪽에 탈탈탈 이 떠는병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래가 자꾸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야. 설교 중단하고 나오라 그랬어. 나오라 이렇게 떨면서 옆에서 부축해봤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떠는 건 멈출지야. 근데 그렇게 툭 멈춰버렸어. 그리고 그 교회 또 부흥회 또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의학으로 푸냐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성으로 푸냐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성으로 가득 찬 머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예. 교회는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받고 영으로 해석할 때만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성을 내려놓고 인간의 합리주의를 내려놓고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